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충훈 작가님의 소설집 사랑, 행복을 읽는 시간. 네, 출판사는 문희당입니다. 이 소설집의 한 편을 낭독해 드릴 건데요. 자, 작가의 말 먼저 들려드리고 저주라는 제목을 가진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충훈 작가의 말. 말과 생각.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을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마를까 하노라. 조선시대 작가 미상의 시조다. 예나 지금이나 해서는 아니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누가 짓지도 않은 저런 말이 글로 남겨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을까. 시조는 남들 보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남의 말 하지 말라고 타이른다. 사람 사는 세상에 말이 없을 수는 없다. 시정잡배 장사미사들의 말이라면 그저 농담이고 쓰잘데없는 잡담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종작없는 말이 예나 지금이나 시정잡배처럼 백성들을 웃기고 실망하게 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말은 하기 전까지만 내 것이다. 생각하면서 본다. 보면서 생각하면 이미 늦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말로 글짓기는 더 어렵다. 비로소 깨닫지만 어려운 걸 알면서도 말로 글짓기를 멈출 수 없으니 나 자신이 참 우습다. 지난 몇 년간 잡지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묶어내면서 책 제목을 사랑, 행복을 읽는 시간으로 정하고 한참 생각했다. 사람 사리에서 사랑과 행복은 근본이다. 근본을 지키고 실행하지 못함은 불행이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면서 사랑하는 것. 행복과 사랑은 값비싼 물건이나 아름다운 외모에 있지 않다. 싸워서 취할 수 없고 누가 주지도 팔지도 않으니 살아가는 삶에서 찾아야 한다는 너무도 평범한 진리를 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2021년 3월 박충훈. 네, 작가의 말 들려드렸고요. 이제 소설 속으로 함께 가보실게요. 저주. 저주란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죽이고 싶도록 증오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한다. 그런 상대가 없는 사람이라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거나 바보일 것이다. 저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슬이 퍼렇게 존재한다. 일부 함언 5월 비상이라는 옛 말이 있다. 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다. 나는 한 사람의 저주를 받아 반년 동안에 세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 바로 사흘 전에 그 세 번째 저주받은 사람이 죽었다. 저주할 저, 빌 주자인 저주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저주, 명사, 1. 몹시 증오하는 상대가 불행이나 재앙을 당하도록 빌고 바람. 2. 미움을 받아서 당하는 몹시 불행한 일. 저주를 무고라고도 한다. 무당, 무에, 독, 고자를 쓰는데 독이 있는 벌레, 악기를 이르는 글자이다. 저주는 미신도 아니고 종교적 신앙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형이 상학적도 아니고 형이 하학적도 아니다. 특정한 주술도 없고 기도도 아니다. 무고를 흑주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사악한 힘을 의미한다. 저주는 조선시대 왕가에서 흔히 일어나던 일이었다. 저주의 방법으로 죽은 사람의 두골, 치아, 손톱,
머리카락 등과 벼락 맞은 나무, 무더미의 나무, 시체의 살, 닭, 개, 고양이, 쥐 등의 사체를 말려서 저주받을 사람의 처소에 숨겨두거나 자주 다니는 길에 묻는 방법이 있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일어난 저주 사건은 왕조실록 기록으로 남아있어 알게 되지만 민간에서는 민담과 전설 같은 옛 이야기로 전해진다. 저주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는 원시시대부터 발생했을 것이다. 그 방법은 아주 은밀하지만 또한 공공연히 전승되어 민속신앙의 하나로 존재하며 면면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람이 달나라의 여행을 예약하는 현대에는 저주의 방법으로 끔찍한 물건을 쓰거나 신앙적으로 주술을 하지 않는다. 저주받는 사람은 받을 만한 과오가 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이거나 지옥적인 고통일 수도 있으므로 나무라거나 충고도 할 수 없다. 게다가 저주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속으로 전신의 길을 짜서 상대방이 죽거나 큰 불행을 당하도록 흙주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저주가 아니라 우라통이고 폭력으로 발전한다. 우라통을 못 참고 폭력을 쓰면 결국 나만 손해다. 내게는 동갑내기로 가장 친한 친구이며 이종사촌 동서지간인 한상우 사장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나 사장이다. 구멍가게 주인도 사장이고 순댓국집 아줌마도 복덕방 주인도 1톤 트럭에 과일이나 부식거리를 싣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도 사장이다. 그저 부르기 편하고 듣기에 좋으니 사장님이다. 그러나 한상우 사장은 건물 두 채를 임대하는 임대업자로 임대 수입이 월 5천만 원이 넘는 당당한 사장이다. 한상우 사장의 오피스텔 건물은 7층인데 50가구를 월세로 놓아 임대료가 매월 4,500만 원씩 나온다. 다른 건물은 3층인데 1층에 10평짜리 점포가 3시고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내 가구와 지하실을 월세로 놓아 전체 임대료 800만 원이 나온다. 그의 살림집은 중계동 불암산 밑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다. 나는 한상우의 3층 건물과 10m의 도로를 가운데 두고 정면으로 마주보는 3층짜리 건물 3층에 산다. 건물 평수와 구조는 두 건물이 똑같다. 20년 전인 1996년 봄에 그와 나는 상의 끝에 똑같은 건물을 함께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그의 8월에 완공하여 입주했다. 그리하여 그와 나는 3층에 마주보며 15년을 살다가 그는 5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이주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대는 서울 시내 어딜 가나 쓰레기 전쟁이다. 단독주택지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이면도로의 넓고 좁은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다. 건물은 2층, 3층, 높아도 5층인 근린시설 건물로 대부분 1층은 점포이고 2, 3층은 거의 주택이다. 도로에 접한 건물이 아닌 안쪽의 집들은 거의 반 지하에 지하 2, 3층으로 보통 한 집에 4, 6가구가 사는 서민들의 주거지다. 따라서 인구가 많아 생활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 도로에 접한 건물 주인들은 매일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기 일쑤다. 보통 가정에서는 10리터, 2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를 쓰는데 값이 800원에서 1,200원이다. 그 돈이 아까워서인지 귀찮아서인지 분리도 안 한 쓰레기를 골목 입구에 마구 버렸다.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거의 비슷하다. 손에 종이컵이나 음료수 캔을 들고 가다가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쌓인 곳에 던지고 간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그냥 휙 던진다. 그런 사람은 보나마나 자기 집 쓰레기도 그렇게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사람이다. 현대인은 개개인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쓰레기 공장이다. 대소변 배출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쓰레기 생산이다.
게다가 걸어다니는 쓰레기 공장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십수년을 싸우며 살고 있다. 쓰레기가 쌓이는 장소가 우리 건물 출입구 옆일 뿐더러 우리 대문 앞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들여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나와 싸운 사람들은 우리 집 앞이나 골목 입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골목 안쪽에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입주자가 자주 바뀌어 늘 쓰레기가 마구 버려졌다. 사람들 심보가 어찌 그리도 똑같은지 새로 이사 온 사람과는 틀림없이 시비가 붙었다. 한번 싸운 사람은 다음에는 복수를 한답시고 더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게 마련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마구 뒤섞어 내다 버리면 그야말로 고욕이다. 그런 쓰레기가 나온 사나흘 뒤에 인적이 뜸한 11시쯤에 2층 베란다에서 지키면 어김없이 그 사람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와 골목 입구에 버린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말한다. 이봐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잖아. 먼저도 당신이 버린 거 알아요. 여자라면 앙알거리며 대들고 가지만 남자는 욕지거리를 하며 대든다. 재수가 없을라니 씨발. 저 개새끼는 잠도 없나 봐. 거기에 대거리하면 한밤중에 나만 손해다. 그렇지만 한마디 한다. 앞으로 거기에 쓰레기 또 있으면 당신 짓인 줄 알 테니 알아서 하시오. 나는 그렇게 20년을 살고 있다. 그런데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한상우의 건물이 문제였다. 건물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니 건물 양쪽이 동네 쓰레기장이 되곤 했다. 그의 건물은 10평짜리 점포가 셋인데 오른쪽이 순댓국집이고 가운데는 통닭집, 왼쪽은 복덕방이다. 복덕방 옆은 지하실 출입구인데 30평 지하는 아동복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지하실 출입구 옆은 폭이 6m 골목이고 그 안쪽에 20여 가구가 산다. 그 20가구의 쓰레기가 매일 골목 입구인 지하실 출입구 옆에 쌓였다. 집 구조가 우리 집과 똑같다. 그의 건물 순댓국집 출입문 왼쪽은 기둥과 건물 벽이고 40cm 간격을 두고 옆집 담장인데 높이가 사람 허리쯤이다. 벽과 담장 사이 40cm 배수로 좁은 공간에 일반 쓰레기가 아닌 온갖 폐기물이 버려졌다. 가구 부서진 폐목, 깨진 유리, 형광등, 쓰지 못하는 그릇 등 처치 곤란한 폐기물이 계속 쌓였다. 폐목은 동사무소에 가서 폐목 수거 딱지를 사다 붙여야 하고 유리나 사기 그릇 등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는 마대 쓰레기 자루를 사다 담아야 수거해 간다. 형광등은 따로 모아 폐기물 자루에 담아버려야 한다. 그런 폐기물을 내 돈 들여 분리해서 치워야 하는 사람은 시쳇말로 똥 씹은 기분이고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다. 유리나 깨진 사기 그릇을 치우다 보면 손을 찔려 피를 보기도 하는데 버린 사람을 안다면 쫓아가 물어뜯어 죽이고 싶도록 분하고 억울하다. 한상우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 뒤에 그 짓을 한 해쯤 하다가 하도 지겨워 건물 관리원 하나를 두었다. 70대 노인이었는데 오피스텔 건물과 우리 집 앞 건물을 관리한다. 오피스텔은 7층 계단 청소와 엘리베이터 관리만 하면 되지만 근린시설 건물 관리는 쓰레기 치우는 것이 일이다. 윤씨 노인은 어느 날 배수로 입구를 판잣대기로 사람 키높이까지 막아버렸다. 과연 며칠은 폐기물이 쌓이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대여세 지나면서부터 폐기물 쓰레기 외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서 그대로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 옆집 담이 허리 높이였으니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판자로 가려 보이지 않으니 얼씨구나 하고 마구 버린 결과였다. 어쩔 수 없이 판자를 뜯어버린 윤씨 노인은 결국 반년이 못되어 죽어도 못하겠다며 나가 떨어졌다. 한상우는 견디다 못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비용을 알아보니 소형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이며 관리비가 매월 8만 원이라고 했다.
그래, 그래도 설치하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순댓국집에 드나드는 손님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옆집 점포는 감자탕집인데 그 점포까지 카메라에 잡혔다. 결국 감시 카메라도 설치할 수 없고 오직 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4년간 관리인 세 사람이 바뀌면서 채용한 사람이 65세인 김용학이다. 김용학은 아예 한상우 건물 3층으로 이사를 왔다. 월세 없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니 27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김용학 부부는 키가 크고 덩치도 실팍해서 한상우가 특별히 월세 70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한 사람이다. 김용학은 첫눈에 보아도 얼굴이 광대뼈가 붉어져 너부대대하고 거무튀튀한 데다 눈이 왕방울만 해서 우락부락하게 생겼다. 게다가 목소리 또한 인상에 걸맞게 괄괄했다. 어느 싸움이든 그렇겠지만 이웃 간의 쓰레기 싸움이라면 우선 덩치와 인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유리하다. 왜소한 체구에 목소리도 작고 말재간도 없다면 외려 무고죄로 뒤집어쓰고 치도곤을 당하기 일쑤다. 그의 부인은 키는 크지만 호리호리한 체구에 얼굴이 자그마한 데다 볼이 강파르고 턱이 뾰족해서 여우상이다. 여우가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꺼내들고는 제 머리에 맞춰 박박 긁어 뒤집어 쓰고 재주를 팔딱팔딱 세 번 넘어 여자가 되었다는 구미호. 나는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라 왠지 섬뜩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용학은 이사 온 이튿날부터 동네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밤 9시부터 3층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앉아 지켰다. 그 방법은 바로 내가 전에 써먹던 방법이었다. 그날 밤부터 대판으로 싸움이 벌어졌다. 11시가 넘었는데 쓰레기를 양손에 들고 와서 버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되가져가라고 했지만 여자는 골목 안으로 뛰어 달아났다. 용학 씨가 3층에서 뛰어내려갔으나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할 일 없이 골목을 서성거리다 건물 지하실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지켰다. 12시가 넘자 골목 안에서 두 여자가 커다란 쓰레기 봉지를 양손에 들고 와서 휙 던졌다. 숨었던 용학 씨가 불쑥 튀어나갔다. 아줌마, 왜 거기다 버려요? 한 여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고 한 여자는 뛰어 달아났다. 주저앉은 여자는 잠시 멍하더니 이내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호기심으로 창문을 열고 지켜보던 내가 내려갔다. 밤중에 난데없이 여자가 통곡을 하니 막 잠이 들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여 연하문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여자의 남편이 용학 씨 멱살을 거머잡았다. 하도 기가 막혀 멀거니 섰던 용학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들었다. 남자는 늑수그레한데 체구가 왜소하여 용학 씨 상대가 아니었다. 그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소리쳤다.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소리쳤더니 놀라서 주저앉았는데 내가 떠밀었다고 대들잖아. 쓰레기를 버리던 말던 당신이 뭔 참견이야. 쓰레기 우리만 버리는 줄 알아? 내가 이 집 주인이요. 앞으로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모조리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할 테니 각오들 하시오. 주저앉았던 여자는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 사람이 저기 숨어있다가 튀어나와 나를 껴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 비명을 질렀다고요. 난 쓰레기 버리지 않았다고요. 나는 저 여자를 안다. 작년에 골목 끝집 2층에 이사온 여자인데 나와 두 번이나 싸운 적이 있었다. 나도 방금 쓰레기 버리는 것을 분명 보았지만 나설 수는 없었다. 사진도 찍지 않았고 제3자가 보지도 못했으니 여자가 발뺌을 하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용학 씨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5분 만에 왔다. 여자는 경찰 앞에서 여전히 발뺌을 하고 숨어있다가 튀어나와 성추행을 했다고 덮어씌웠다. 뒤늦게 나온 용학 씨의 처가
안방 측에 대들었다. 이 할마 씨가 시방 먼 개떡 같은 소리요. 우리 남편이 집 앞에서 멀쩡하게 젊은 마누라 놔두고 왜 늙은이를 껴안어? 이게 퇴질라고 환장을 했잖아. 경찰은 느닷없이 대드는 여자가 가당찮기는 하지만 말은 맞는지라 물었다. 아주머니가 쓰레기 버렸어요? 난 안 버렸다니까요. 저 안쪽에서 어떤 여자가 나와서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도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방방 뛰던 용학 씨가 소리쳤다. 좋아요. 쓰레기 봉지를 풀어봅시다. 쓰레기에 우편물이나 단서가 될 것들이 있을 것이오. 쓰레기 봉지는 여섯 개였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여자의 것인지는 용학 씨도 알지 못하니 밤중에 쓰레기를 뒤적거리며 가려낸다는 것은 참 개떡같은 짓거리다. 경찰 두 명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서로 얼굴만 마주보다가 상관인 경사가 말했다. 밤중에 이 많은 쓰레기를 다 풀어 헤칠 수도 없으니 그만둡시다. 아주머니, 성추행 당한 건 아니죠? 여자는 잠시 쭈뼛거리다가 대답했다. 옆에 섰던 남편이 옆구리를 콕 찌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갑자기 튀어나와 소리를 쳐서 놀라 주저앉았다고요. 경사가 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머니한테 손을 댄 건 아니네요. 난 너무 놀라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니까요. 용학 씨가 냅다 소리쳤다. 이 여자야,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왜 하필 늙은이를 껴안아? 아이고야, 이거 그냥 미치겠네. 여자 남편이 나섰다. 그냥 그만합시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우린 들어가겠어. 나는 용학 씨 옆구리를 찌르며 고개를 끄덕했다. 더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구경 중에 싸움박질 구경만큼 재밌는 것도 없다. 사람이 열댓 명 모였는데 용학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제 우리 집 3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쓰레기 때문에 왔는데 앞으로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가만 안 둘 것이니 그리들 아시오. 용학 씨 부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래요. 집주인이 없으니 쓰레기를 개판으로 다 마구 버렸는데 이젠 어림도 없어요.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머리털을 죄다 쥐뜯어 놓을 테니 그리들 아세요. 이 동네 인간들이 아주 개판이라니까. 쓰레기를 버린 범인도 못 잡고 경찰은 돌아가고 한밤중 소동은 그렇게 끝났다. 그 이튿날부터 골목 입구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다. 용학 씨 부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건물 좌우를 감시하는 것이 일과였다. 남편이 오피스텔 건물에 가면 부인이 밖에 나와 감시를 했다. 벌건 대낮에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어느 날 용학 씨 부인이 우리 건물 1층 커피숍에 앉아 지키는 줄 모르고 골목에서 외출복 차림의 여자가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와 휙 던지고 전철역 쪽으로 휑헉해 걸어갔다. 용학 씨 부인이 쫓아가서 여자의 뒷덜미를 잡아채며 외쳤다. 쓰레기를 왜 거기다 버려요? 당장 가져가요. 여자는 손을 뿌리치고 앙칼지게 대들었다. 이 예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누가 쓰레기를 버렸어? 왜 생사람을 잡아? 뭐? 생사람? 내가 저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생사람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치워요. 여자는 그제야 기가 죽으며 툴툴거렸다. 아유, 재수없어. 어디서 별 거지 같은 년이 와서 개지랄이네. 욕을 먹고 가만히 있을 용학 씨 부인이 아니다. 뭐야? 거지 같은 년? 이런 개 쌍년이 어디다 대고 욕질이여? 너 어디 죽어봐라. 두 여자가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 우리 집 앞에서 지켜보던 한상우가 달려가 뜯어 말렸다. 그 여자 역시 나와 한번 싸운 적이 있었다. 나를 힐끔 보고는 뭘 담았는지 무거운 쓰레기 봉지를 들고 뒤뚱거리며 골목으로 사라졌다. 쓰레기를 버리다 들키면 남녀노소 여리면 여리 하는 말이 똑같다.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 원. 치우면 되잖아. 왜 소린 지르고 난리야? 그 정도는 약과고
욕지거리를 하며 대들지만 핸드폰을 들이대면 발뺌도 할 수 없다. 용학 씨가 온 뒤부터 한상우 건물 골목 입구는 비교적 깨끗해졌다. 두 부부가 격금내기로 골목을 지키며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갑이나 음료수병을 던져도 잡아내어 되가져가게 했다. 그러나 건물 오른쪽 배수로에는 여전히 폐기물이 쌓였다. 매일 밤새도록 지키기 전에는 잡아낼 도리가 없었다. 폐가구, 깨진 유리, 사기그릇, 형광등, 이불 등이 사흘 도리로 버려졌다. 비가 자주 오는 초여름이라 치우지 않으면 배수로가 막혀 지하실 환풍구로 물이 넘쳐 치우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 외출해서 돌아오던 용학 씨는 배수로에 폐기물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을 잡았다. 잡고 보니 화장대 부서진 폐목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 싱글 침대, 매트리스까지 있었는데 그자는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고 잡아떼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우리 옆 골목 뒷집으로 사흘 전에 이사 온 사람이었다. 가정 폐기물은 이사를 가거나 오는 사람들이 버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용학 씨도 그자가 버리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잡았으니 발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술이 얼쩡하게 취한 용학 씨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대들었다. 잡히기만 하면 손모가지를 꺾어놓겠다고 벼르던 참이었으니 그 분노가 오죽하랴. 결국 용학 씨 부인까지 나와서 악을 쓰며 대들고 식당에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자 잡아떼던 그자는 인정하고 폐목은 가져가겠지만 매트리스는 아니라고 대들었다. 결국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그자는 매트리스까지 메고 가며 사건은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사흘 뒤에 또 벌어졌다. 용학 씨가 아침에 일어나 둘러보니 배수로에 사금팔이, 이진감이, 질그릇 깨진 조각, 깨진 유리 조각들을 수북하게 쏟아놓았고 구라 물러터진 묵은 김치, 수박 껍데기 등 음식물 쓰레기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성질이 불같은 용학 씨 부부는 펄펄 뛰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아침을 먹고 나가보니 순댓국집 출입문 옆 돌기둥에 빨간 글씨에 경고문이 붙어있었다. 경고! 여기에 폐기물 버리신 분 오늘 중으로 가져가시오. 가져가지 않으면 석 달 안으로 비명행사할 것이오. 건물 주인 100. 나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분이 들어 잠시 들여다보다가 한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침부터 웬일이여? 좀 와봐야겠다. 김용학이 요상한 경고문을 붙여놨어. 요상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여? 암튼 어여 와보라니까. 중계동 그의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5분이면 온다. 출근한 순댓국집 아줌마도 출입문 옆 기둥에 붙은 경고문을 보고는 당장 떼어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 마침 한상우가 왔다. 그는 버려진 폐기물을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내게 물었다. 폐기물은 50리터짜리 마대로 하나가 넘을 양이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이종 사촌 동서지간이지만 그냥 친구다. 글쎄, 내 생각은 너무 과한 것 같다. 하지만 용학 씨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그는 관리인을 불렀다. 용학 씨는 건물주를 보자 말도 꺼내기 전에 펄펄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는 흥분하면 입귀에 거품이 괜다. 사장님, 이런 처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분명 엊그제 나와 싸운 놈 짓이 틀림없습니다. 용학 씨 부인이 더 펄펄 뛰다가 이를 갈며 울분을 토했다. 이런 개새끼는 내가 신령님께 빌어 저주를 퍼부어서라도 죽일 겁니다. 부인이 종작 없이 나대자 한상우가 짐짓 점잖게 나왔다. 용학 씨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과하지 않아? 과하다니요, 사장님. 이거 치우는 심정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놈은
죽어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봐서 안 가져가면 내 정말 돼지라고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순댓국집 아줌마가 나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그냥 좋은 말을 써 붙여요. 좋은 말이라뇨? 저걸 보면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옵니까? 자루나 박스에 담아 버렸다면 내가 덜 분해요. 이건 날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한 짓이잖아요. 게다가 저 음식물 쓰레기를 없지옵니까? 깨진 유리에 뒤섞여 손으로 골라낼 수도 없잖아요. 한상우는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더니 말했다. 용학 씨, 다시 써다 붙여요. 주인 백이 아니고 건물 관리인 백이라고 써서 벽에다 붙여요. 저주한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만 버린 사람이 보면 섬뜩하긴 하겠네요. 나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용학 씨 입장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용학 씨가 벌컥 하고 나섰다. 보이지도 않는 벽에다 붙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관리인 백이라고 써서 좀 위쪽에다 붙이겠습니다. 사장님은 그저 모른 채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놈이 죽는 게 겁나면 치우겠죠. 용학 씨 부부는 자기가 집 주인이라고 동네방네 유세를 떨었는데 관리인이었음을 꼼짝없이 제 손으로 밝혀야 하니 떨떠름하였고 순댓국집 여자가 반지빠르게 나섰다.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음식 쓰레기나 치워주세요. 그것도 놔둬야 하지만 냄새가 지독하니 치워야겠네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처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하나 양심은 있다. 한상우 건물 벽 밑에 40cm 배수로는 깨진 유리와 사금팔이, 폐 가구 등을 버리기에 딱 맞는 한가진 장소였다. 사람들은 순댓국집과 감자탕집을 드나들며 골치 아픈 쓰레기 버릴 곳을 눈여겨두었다가 새벽에 버릴 것이다. 한상우와 나는 우리 건물 1층의 커피숍에 마주 앉았다. 아무래도 너무 과격한 사람을 둔 것 같다. 아니다. 잘하는 짓이야. 골목 입구는 깨끗해졌잖아. 저런 사람 아니면 어려운 일이야. 부부가 똑같다니까. 오피스텔 사람들도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면서 관리인 바꾸라고 난리야. 그럴 것이다. 50가구에 거의 독신 젊은이들이 임차해서 사는데 관리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을 터이다. 그래도 그만한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 잘 타일러서 데리고 있어. 그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다용도 창고 구석에 산신령 같은 그림을 붙여놓고 그 밑에 작은 다과성에 물그릇이 있더라고. 그 여자 무당인 것 같아. 나는 구미호 같던 느낌이 맞아떨어져 섬뜩하지만 대꾸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귀찮은데 다 팔아치우고 홍천으로 들어가자. 너만 좋다면 당장 집 짓자. 그는 홍천군 상남면 풍광이 좋은 곳에 땅 1,500평을 사놓았고 나도 그 옆에 땅 800평을 함께 샀었다. 벌써 3, 4년 전부터 집을 짓고 들어가자는 것을 내가 미적거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냥 가면 되지. 건물은 왜 팔아치워? 매일 돌아봐도 불안한데 내 성질에 궁금해서 하루들 어떻게 견디냐? 꼭 뭔 일이 터질 것만 같다니까. 뭔 일이 터져. 난 그게 문제라니까. 터지면 해결하면 되지. 난 그게 귀찮다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 해결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지겹다 이거야. 하기는 그럴 것이다. 힘 안 들이고 돈을 100억을 넘게 벌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골치 썩이며 아웅다웅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상우는 이 동네 토박이로 30대 초에 5천여 평의 땅을 물려받았다. 두 형은 사업을 한답시고 많은 땅을 모조리 날려먹었지만 좋은 대학 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땅을 깔고 앉아 20년간 우직하게 현대식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다가 땅이 아파트 단지에 수용되며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땅을 투기해서 졸부가 된 사람과는 근본이 다르다. 30대 농부 한상우는 내게 말했었다. 농사지어 밥만 먹고 살면 내 땅은 적어도 매년 5억씩은 벌어준다. 그의 장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5천평 땅은 20년 만에 100억이 되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용학 씨가 큰 소리로 떠벌려대서 내려가 보니 A4용지에 써붙였던 경고문이 구겨진 채 배수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져 있었다.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더 약을 올렸으니 그가 펄펄 뛰는 것은 당연했다. 내가 이 개새끼를 잡아 죽이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사장님, 이 새끼 먼저 그놈이 틀림없죠? 쫓아가 죽여버릴까요? 글쎄요, 보지 못했으니 단정할 순 없지. 그나저나 다시 붙여도 떼어버릴 텐데 이제 그만하죠. 그만하다뇨. 오늘 다시 붙이고 오늘 밤은 내가 보초를 설 거구먼요. 꼭 잡든가 저주를 퍼부어 죽이고 말겠어요. 나보다 우리 마누라가 더 이빨을 갈고 있다니까요. 그는 본을 못 참아 씩씩거리며 큰 길 쪽으로 휑옥해 걸어갔다. 11시쯤에 한상우 목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용학 씨가 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먼저보다 좀 더 높은 출입문 위에 경고문을 접착제로 붙이고 있었는데 흰색 아크릴판에 빨간 글씨로 쓴 경고문이었다. 순댓국집 출입문 위 왼쪽 기둥에 붙였는데 주인 아줌마가 보더니 기암을 하고는 건물주에게 항의했다. 사장님, 이건 아니지요. 옆에 벽에다 붙이세요. 이거 보고 누가 순댓국 먹겠다고 들어오겠어요. 용학 씨가 대들었다. 아니, 순댓국 먹는 손님이 쓰레기 버려요? 버린 사람만 죽는다니까요. 김씨 아저씨, 지금 세상에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님들이 저 끔찍한 걸 보고 밥맛이 나겠어요? 한상우가 입맛만 쩝쩝 다시다가 말했다. 용학 씨, 내가 떼어버리란 말은 못하겠는데 이쪽 벽에다 붙여요. 경고, 이 건물 배수로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사람은 3개월 안에 비참하게 비명행사할 것입니다. 죽기 싫으면 버리지 마세요. 건물 관리인 배. 용학 씨는 얼굴이 뻘겋도록 우라통을 참으며 경고문을 떼어서 옆 벽에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 볼트로 고정을 시켰다. 툴툴대며 작업을 마치고 그가 말했다. 사장님, 소주 한 잔 사주세요. 열불이 나서 못 살겠네요. 우리 셋은 12시도 안 된 대낮이지만 돼지 머릿고기를 넣고 마주 앉았다. 용학 씨가 소주를 연거푸 석 잔이나 마시고 나서 울분을 토했다. 네, 차라리 막노동을 하는 게 낫지. 이 짓거리는 못하겠네요. 양심이라고는 팔이 좆대가리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걸 예순이 넘어 이제 알았네요. 오피스텔 사는 놈들도 그래요. 계단에 담배꽁초, 깡통, 종이컵이 널려 하루에 두세 번씩 쓸어야 한다니까요. 음식 쓰레기도 분리 안 하고 버리는 인간이 절반이 넘어요. 한상우가 묵묵부답이니 내라도 대거리를 해줘야 했다. 이런 건 내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는 내 속내를 들여다보고 있을 터였다. 한 사장이나 나나 그 짓거리를 20년 넘게 했어요. 전에는 좀 덜 했었는데 이 동네 방세가 좀 싸다 보니 외국인들과 특히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아서 더해졌어요. 그렇다니까요. 싸워보면 대번 알아요. 그 인간들은 음식 쓰레기 분리 절대 안 하고 버려요. 골목 안에 들어가 보세요.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다니까요. 그건 나도 보았다. 골목 입구에 용학 씨 부부가 지켜 못 버리니까 골목 끝집 담벼락 밑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집은 대문이 반대쪽이 있으니 누가 버리는지 알 턱이 없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문제가 생겼다.
창문 밑에 쓰레기가 쌓여 냄새가 나는데 더워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이니 싸움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집은 맞벌이 젊은 부부라 지킬 수도 없어 몇 번 싸우다 창문을 봉해버리고 포기했다. 20여 가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는 많다.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 안 된 쓰레기는 절대 수거하지 않는다. 사나흘만 지나도 쓰레기는 산더미를 이뤘다. 고양이가 파헤치고 파리가 꼬여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구더기가 골목에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골목 안쪽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집주인 서너시 주민들을 모아 의논 끝에 쓰레기를 치우고는 집집마다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문제를 봉합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양심이 없는 몇몇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같이 분리 안 된 쓰레기를 버려 악취는 물론 구더기가 여전히 기어다녔다. 이튿날 아침 용학 씨가 또 떠들어대서 나가보니 어제 아크릴판에 써붙인 경고문에 빨간 페인트로 온통 벽까지 시퍼겋게 칠갑을 해놓았다. 용학 씨는 그야말로 방방 뛰었다. 간밤에 3시까지 지키다가 졸려서 들어가 잤는데 이건 2, 3시간 전에 뿌린 겁니다.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어요. 이 주변 놈이 분명해요. 이 개씹으로 빠진 개새끼.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도 답답해서 내가 말했다. 한도도 열순사가 못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고생스럽더라도 그냥 치우고 말아요. 버린 놈도 오기가 나서 되가져가지 않을 거요. 그거 나도 압니다. 이 새끼 경고문 지울 때마다 지가 버린 폐기물 보면서 양심이 찔릴 겁니다. 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저주가 별겁니까? 이 새끼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생각이 날 거고 지 양심에 지가 괴로워하면 그것도 저주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다. 자기 말로 중학교도 중퇴하고 평생 노가다판으로만 돌았다는 이 사람. 이제 보니 맹탕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붙일 겁니까? 붙여야죠. 이번엔 아주 더 크게 써붙일 겁니다. 사흘 뒤였다. 아침 8시였는데 용학 씨가 전화를 했다. 사장님, 여기 좀 내려와 보세요. 이틀간 조용하더니 또 무슨 일이 난 모양이라 내려가 보았다. 한상우도 이미 와 있었는데 먼저보다 곱절은 더 크게 써붙인 경고문은 역시 시뻘건 페인트 칠갑이었고 그 밑에 A4용지에 컴퓨터로 글을 써붙였다. 이거 써붙인 놈은 두 달 안에 핏똥 싸고 비참하게 되질 것이다. 하느님 백. 그뿐만 아니라 깨진 오지 화분과 유리 조각, 벽돌 조각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도로변 건물주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 예닐곱이 되었는데 모두 굳은 얼굴로 혀를 내둘렀다. 이건 완전히 죽기 살기에 보이지 않는 감정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럴 때 장본인을 잡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이다. 사람들 심리는 참 가지각색이고 유치할 정도로 이기적이다. 좀 귀찮고 돈이 몇 푼 들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지나 마대를 사다가 담아 내놓으면 동네가 깨끗하다. 타지 않는 폐기물용 마대는 50리터가 5,000원, 20, 10리터는 2, 3,000원이다. 폐목이나 가구는 크기에 따라 2, 3,000원 아니면 5,000원 미만이다. 생활 쓰레기 봉지는 10리터가 800원, 20리터가 1,200원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6리터 한 통에 600원이다. 그런 돈이 아까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표딱지나 봉지를 사오는 게 귀찮은 사람이라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기에 그러하다. 용학 씨가 건물주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쯤 되면 저도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크릴판 2만 원입니다. 이 새끼 돼질 때까지 제 돈으로 매일 쏟아 붙이겠습니다. 폐기물도 장마 때까지 그냥 두겠습니다. 제놈도 경고문 지우면서 지가 버린 폐기물 보면 괴로울 겁니다. 이거 허락 안 하시면 전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한상우는 버릇대로 입맛을 쩝쩝 타시다가 잘라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한테 다 맡길 테니 마음대로 해요. 그 대신 뭔 일이 나더라도 날 부르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건물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7월 초였다. 그동안 용학 씨는 경고문을 두 번 다시 붙이고 조용했다. 그러나 폐기물과 쓰레기는 계속 쌓여 양이 많진 않지만 용학 씨 부부가 투덜거리며 네다섯 번 치웠다. 부인은 치울 때마다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이런 개같은 인간들 안 잡아가는 걸 보면 이젠 하나님도 포기했나 봐.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도 많으니까 순서대로 잡아가는겨. 느긋하게 쥐둘러봐. 효험이 있을 거요. 용학 씨는 맞장구 치며 헛헛하게 웃고는 했다. 7월 9일이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부터 장맛비가 되어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는 8시경이었는데 구급차 비상벨 소리가 한참 나다가 조용해지더니 용학 씨가 전화를 했다. 사장님, 순대국집으로 좀 내려와 보세요. 나는 직감적으로 뭐가 느껴져서 다급하게 물었다. 뭔 일 났어요? 그놈이었습니다. 그놈이 그야 내 저주를 받았어요. 순댓국집에는 용학 씨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비가 쏟아지는 탓인지 손님은 없었다. 용학 씨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그놈이었다니까요. 이사 온 이튿날 깨진 유리와 매트리스를 버린 그놈이 지금 잘 치어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그래요?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가서 봤다니까요. 마누라가 운전하는 차에 치인 모양인데 기절에 축 늘어진 걸 봤어요. 순댓국집 아줌마도 거들었다. 저도 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김씨 아저씨와 싸운 사람이 틀림없어요. 나는 잠시 정신이 멍해졌다. 배수로에 폐기물을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마누라 차에 치이다니 자기 집 앞에서 왜 마누라 차에 치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어요. 암튼 누구 차에 치었던 간에 그놈이었다니까요. 하, 거참. 그렇다고 죽었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전봇대 밑에 피가 뻘고 그 축 늘어진 걸 구급차가 싣고 갔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한데 용학 씨는 어떻게 마침 그걸 보았어요? 저녁 차려줄 마누라가 친정에 가서 없고 비는 쏟아지는데 술 생각도 나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삐뽀삐뽀해서 나가봤죠. 나자빠진 게 바로 그놈인 걸 보니 머리끝이 쭈뼛하더라고요. 한참 정신도 멍하더라니까요. 한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잘했어요.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만나면 말해요. 용학 씨는 소주를 유리컵으로 마신다. 소주 한 병이 유리컵으로 두 잔이다. 소주 한 컵을 벌컥 마시고 나서 심통한 얼굴로 말했다. 사장님, 그 저주라는 게 통하긴 통하네요. 그렇지만 정말 죽을 줄은 몰랐는데 쓰레기를 치울 때는 내 손으로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고 나니 똥 씹은 기분이네요.
그 기분은 나도 그렇다. 용학 씨 부부의 저주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교통사고일 뿐이다. 그런데도 왜 내 기분까지 이 모양인지 참 묘한 일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는 또 술을 벌컥 마시고 나서 대꾸했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왠지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인간적인 본능은 같다. 본능적으로 악인인 인간은 없다. 쓰레기를 습관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용학 씨 처지가 되면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용학 씨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교통사고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그는 발칵해서 좀 과장되게 떠벌렸다. 제가 왜 자책을 합니까? 그런 나쁜 놈들은 죽어야 해요. 남을 죽도록 괴롭히는 그런 놈은 죽어야 합니다.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더럽고 치우기 어려운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 돈 들여 치워야 하는 그 심정.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싶도록 분하고 더러운 기분 아시잖아요. 저 지금 자책하는 거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표정은 아니다. 술병 모가지를 비틀어 잔을 채우며 입으로만 희죽희죽 웃었다. 그 웃음이 자신을 비웃는 자책임을 나는 안다. 소주 세 병을 마신 그는 횡설수설하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껴잡고 3층으로 올라갔다. 자기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 사람은 죽었다. 처남 칠순잔치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부인이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를 하다가 남편을 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집은 한상우의 건물 맞은편,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 골목 중간 3층 집인데 나이가 67세라고 했다. 용학 씨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건물 배수로 벽에 써붙였던 경고문을 떼어버렸다. 그 뒤부터 한상우 건물 배수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왼쪽 골목의 쓰레기 전쟁은 계속되었다. 용학 씨 부부는 골목 안 사람들과 사흘돌이로 싸웠다. 쓰레기를 버린 범인은 용학 씨가 잡지만 싸움은 대부분 구미호 여우상인 부인이 도맡는다. 골목 거주자 거의가 월세로 살다 보니 이사를 가고 오는 가구가 많다. 그래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싸움도 잦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되었다. 10월 이사철이 되면서 한상우 건물 폐수로에 다시 생활 폐기물이 버려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처치 곤란한 깨진 유리와 이진가미, 가구 부서진 폐목, 침대 매트리스 등이 좁은 배수로 골목에 가득하다. 용학 씨는 이제 만성이 되어 화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참다 못해 아크릴판 경고문을 다시 써다 붙였다. 경고! 이 건물 배수로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은 누구나 3개월 안에 비참하게 비명 행사할 것입니다. 석 달 전에 버린 사람은 죽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100. 이번에는 며칠이 지나도 경고문에 페인트 칠갑을 하는 사람도 없이 조용하지만 쓰레기는 이제 더 구겨 넣을 틈도 없이 꽉 들어찼다. 건물주 한상우는 그 꼴이 보기 싫어 아예 발길을 끊었고 용학 씨는 쓰레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장마가 지났으니 어지간한 빗물은 폐기물 밑으로 흐른다. 배수로 담장 옆은 감자탕집인데 출입문 오른쪽이 쓰레기 더미가 되니 용학 씨에게 치우라고 성하지만 콧방귀만 뀐다. 순대국집과 감자탕집은 오래 전부터 앙숙이었는데 건물 관리인 용학 씨와도 원수지간이 되었다. 배수로에 쓰레기가 넘쳐흐르면 감자탕집이 치워야 하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경고문을 붙인 지 나흘째 되는 날,
경찰이 와서 용학 씨를 잡아갔다. 영문 모르고 잡혀온 김용학 씨 앞에 경찰이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물었다. 사진은 배수로 벽에 붙은 경고문이었다. 이 건물 배수로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은 누구나 3개월 안에 비참하게 비명행사할 것입니다. 석 달 전에 버린 사람은 죽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백. 이 경고문 당신이 써붙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요? 석 달 전에 이런 거 써붙여서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용학 씨는 정신이 멍해지며 가슴이 덜컥 떨어졌다. 속으로 은근히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인정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쓰레기 버리다가 나와 싸운 사람이 죽긴 죽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또 이런 걸 써붙여요? 죽기 싫으면 안 버리거나 되가져가면 그만인데 계속 쌓이잖아요. 일반 쓰레기도 아닌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나쁘지 버리지 말라는 사람이 나쁩니까? 그때 경찰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용학 씨와 마주보고 앉게 했다. 김용학 씨, 이분 알아요? 남편을 차로 치어 죽게 한 여자였다. 용학 씨는 또 가슴이 철렁했다. 압니다. 장수록 씨, 이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김용학 씨, 당신이 저주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이분이 당신을 고발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용학 씨는 정신이 혼란해졌다. 저주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래서 죽었다는 근거는 없다. 인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이분이 남편을 차로 치어 죽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왜 내 탓입니까? 여자가 파르르 하며 대들었다. 이 사람이 저주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나는 골목에서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했는데 차에서 내려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죽을 만한 상처도 없었으니 내가 차로 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남편이 쓰레기를 버린 건 사실인가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버리다가 싸웠어요. 그 뒤로는 안 버렸어요. 용학 씨가 나섰다. 그 사람과 싸우고 며칠 후에 바로 그 자리에 깨진 유리와 그릇, 묵은 김치와 음식 쓰레기가 배수로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도 기가 막혀 빨리 되가져가려고 경고문을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져가기는커녕 경고문에 시뻘건 페인트칠을 계속하고 끝끝내 안 가져가서 결국 내가 돈을 만 원이나 주고 마대자루 두 개를 사다가 유리 조각에 손을 찔러며 치웠습니다. 무단 투기한 쓰레기 치우면서 욕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장순옥 씨는 왜 남편이 김용학 씨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보니 석 달 전에 쓰레기 버린 사람이 죽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열불이 나서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분명히 이 사람이 저주를 해서 죽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입맛만 쩝쩝 다시던 경찰이 용학 씨에게 물었다. 건물주가 그런 경고문 써붙이라고 했습니까? 용학 씨는 펄쩍 뛰었다.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은 당장 떼어버리라고 했지만 남이 버린 쓰레기 치우기가 하도 지겨워서 내가 책임진다고 우겨서 붙였습니다.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용학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시 생각을 굶굴리다가 대답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다든가 뭐 그런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버렸다고 다 죽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한 사람 다 죽는다면 아마 한국 사람 멸종 위기종이 될 겁니다. 경찰도 할 말이 없어 빙긋 웃기만 했다. 김용학 씨 부인이 한상우에게 전화를 해서 그가 경찰서에 갔다. 한상우는
경찰과 김용학이 주고받은 조서 내용을 대충 훑어보아도 그렇거니와 이건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도 보기에 사건이 아니긴 하지만 살인자라고 고발을 했으니 조사를 하지 않을 순 없었다. 한상우는 골머리 쓰기 귀찮아 경찰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장은 한상우 당질이었다. 서장은 조사과장에게 지시를 내려 직접 조사하게 했다. 그러나 사건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김용학은 무혐의로 오후 늦게 풀려났지만 혐오감을 주는 경고문은 떼고 다시는 붙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한상우 건물 골목 입구와 배수로 벽에 현수막이 걸렸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 죄는 자식 대대로 불운하게 만듭니다. 현수막이 걸린 날 밤 12시경이었다. 현수막 밑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건장한 체격의 40대 두 남자였는데 한 사람은 골목 안 왼쪽 둘째 집 2층에 사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집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었다. 2층에 사는 사람은 부부간에 대여섯 살 백의 딸이 있었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독신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너 달 전에 같은 날 이사를 와서 내가 기억하거니와 아재비 조카로 보았다. 두 사람은 순대국집에도 자주 와서 나도 가끔 보았는데 지하 사람이 너댓살 아래로 깍듯이 아저씨로 부르는 중국 조선족이었다. 싸움의 내막은 모르겠으나 서로 욕지거리를 하며 싸우다가 한 사람이 옆집 담벼락에 있던 강목으로 머리통을 후려갈겼다. 픽 쓰러졌던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품속에서 칼을 꺼내 상대방 복부를 찔렀다. 그 사람은 복부에 칼이 꽂힌 채 들고 있던 강목으로 비틀거리는 사람 머리를 다시 내리쳤다. 두 사람은 동시에 쓰러졌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 백차가 왔다. 쓰러진 두 사람을 살펴보던 경찰들이 신고하여 119 구급차 두 대가 요란하게 들이닥쳤다. 이튿날 싸우던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고 했다. 그 집 3층에 사는 주인이 말했다고 하는데 반지하에 사는 조카가 2층에 사는 재당 숙모와 눈이 맞아 사통을 하다가 들켰다고 한다. 2층에 사는 사람은 일주일에 사나흘씩 야간 근무를 했다고 한다. 나는 그들이 이사오던 며칠 뒤에 싱글 침대 매트리스와 더블 침대 매트리스가 반지하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매트리스 두 개가 한상우 건물 배수로에 버려져 있었다. 그 매트리스와 폐기물을 용학 씨 부부가 사흘 전에 꾸덜대고 앙알거리며 말끔하게 치웠다. 네, 박충은 작가님의 저주라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혹시 책방 주인이 너무 욕을 찰지게 해서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좋은 작품 낭독할 수 있게 수락해 주신 박충은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